안녕하세요.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찬양을 통하여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설교 그 26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염려를 믿음으로 묶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 가운데는 날마다 염려를 하지 아니하는 분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와 같은 자료는 피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 정도가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열이면 열 다 염려를 하면서 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사람마다 염려하는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안전과 건강 이것이 우리 모두의 염려의 뿌리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숨과 몸에 대한 특별한 염려를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죠.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강도가 좀 높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해서 그저 심하게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염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은근히 밑바닥에는 염려의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 아주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60% 이상이 되던 중산층이 지난 3, 4년 사이에 전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진 자 부유층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나가서 회식하면서 쓰는 돈을 가지고 식구를 데리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저소득층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체감물가는 한 해 사이에 두 자리 숫자로 뛰어오르고 사교육비는 점점 늘어나서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래서 자녀 하나 키우는데 교육하는데 1년에 사교육비가 133만 원 평균 든다는 최근의 보도도 보았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그 집주인들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쫓기고 쫓겨서 변두리로 아니면 지하의 단칸방으로 전부 쫓겨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신문기사가 그저 하루가 멀다고 나오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상적이 얼마나 많아요. 교통사고 세계 제1위, 교통사망자 세계 제1위, 정말로 교통사고의 천국에 우리가 살고 있고 자연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1등인지 2등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90점 이상 받을 정도로 자연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위험을 받고 있습니까?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 하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지금 노출되어서 매일매일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솔로몬이 인생을 정의하면서 그렇게 팔자 좋게 한 생을 산 사람도 인생을 정의하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다가 가는 것이다. 이게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인간됨의 실존이요. 찬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들 한 분 한 분을 좀 뜯어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염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교인들을 보고 아주 자신있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기만 해라 하고 참 교훈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였지만은 막상 자기가 염려를 해야 될 상황에 부딪히니까 똑같더라고 말이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자기의 제자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 방문을 왔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소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근심을 했던지 나중에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나는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하고 근심하고 또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에바브로디도 고쳐주심으로 근심을 하나하나 덜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도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25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잘 안 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방 와서 닿지를 않아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인생을 삽니까 하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반응이 더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염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긴장합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보다도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염려를 이렇게 정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답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왜 염려를 안 해야 되는지의 이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따라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고침받고 염려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안 할수록 더 좋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왜 그러느냐.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글쎄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돈의 마음 한번 주어봐.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자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악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만들 위험이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믿어요.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세요?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칩니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자나 자라는 거 봤어요? 한 30cm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 생명을 한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잔뜩하면 천년도 살 수 있게. 아무도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기아를 딱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아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한번 밟아보세요.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막 나죽는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여요.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뭐냐? 꼭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오래전에 목사님입니다만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 감독 웰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로서는 참 드물게 101살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101살 생일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101살이에요. 남은 생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안 드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전 70대 은퇴를 했는데 그때 가서 참 새삼 늦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은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 끌어안고 실험한 그 염려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더라. 일이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내가 평생을 실험하면서 염려한 것이 태반이라고 말이요. 그러니 쓸데없이 염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1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앞날에 대해서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합니까? 그렇다면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어리석은 거요. 자, 우리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짧으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쩌나? 뭐 응? 이렇게. 혹시 학교 가는 애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혹시를 가지고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게 염려라 그 말이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예?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 가운데서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옳은 말이에요.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짓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설교 들으면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았어,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는 내가 공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아가 끄덕끄덕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염려가 계속 제집 드나들지 드나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을 하고 확인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말씀 바로 들은 건데 머리만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를 들으세요. 염려를 묶어놓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해요.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묶어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묶어놓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비결은 믿음이에요. 세 가지 믿음이에요. 세 가지의 믿음이라고 하는 세사슬로 우리 염려를 꽉 묶어놓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는요, 아주 말을 저는 쉽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그대로 머리에 담는 것이 가장 기억하기 좋아요. 첫째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이에요. 따라하세요. 무슨 제목이 저런 제목이 있나? 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믿음. 그거 참 재밌네. 아, 참 재밌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그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자, 너희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새 좀 봐라.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저 새가 말이야 심지도 않았어. 추수도 안 했어. 곡간에서 안 오지도 안 했어.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는 제자들 보고 너들의 백합화 봤지? 백합화 참 이쁩니다. 새빨간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는 백합화 하면 길쭉하고 보기 싫은 꽃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꽃이지만 정말 유대나라 백합화 이뻐요. 너 백합화 봐라. 저렇게 아름다운 백합화 누가 저렇게 옷을 잘 입혔냐? 하나님이 입히셨다. 하나님이 입히셨다. 그래 놓고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다같이 그 다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가 무슨 뜻인지 벌써 딱 어감이 오잖아요.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참 그렇잖아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 자료를 보니까요 지구에 있는 이 조류가 말이죠 얼마나 되느냐 한 천억 마리 된대요. 살아서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 천억 마리 된대요. 엄청나요. 그 새가 어떻게 매일 먹고 사는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절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제비 있잖아요. 어느 교수가 그 제비를 놓고 연구한 자료를 좀 보니까 그래요.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대요. 이 쓴놈, 암놈이 번갈아가면서 이 곤충을 잡아가지고 100번 이상 가서 먹인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줄잡아 7,000마리의 이
날파리 곤충을 갖다가 새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3주간 동안에는 무려 15만 마리를 먹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을 주라면 여러분 죽였어요? 그런데 제비가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을 다 먹이고 키우신단 말이요.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날짐승도 저렇게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날짐승 먹이시는 하나님, 들판에 있는 풀도 키우시는 하나님, 그것 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를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과 죄와 모든 범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기 자녀들처럼 날마다 보시면서 그 머리칼도 다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고 모든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다, 그겁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 믿음 가지면 염려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염려가 기어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 창문을 열어 제끼고 나무 위에서 지저귀는 새를 한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세요. 하나님, 저 새를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네요. 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나 지금 실직됐어요. 가족들이 딸려서요. 염려가 그냥 나를 짓밟아 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너희일까 보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감동을 별로 안 받네요. 아직 뭐 그렇게 삶이 고달프지 않나 봐요. 그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요. 그러나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염려를 묶어놓습니다. 두 번째로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의 믿음입니다. 또 이것도 또 이상하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대로 붙입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자, 31절에서 뭐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는요. 32절에 가서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이방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잘 안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이요. 자, 여러분 이방인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고 얼마나 골고루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까? 예? 5장 4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5장 4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몰려오면요.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좀 보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참 건강하네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저 보세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좋은 집 살잖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에게 다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다 주셨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장담해 보세요. 요즘 최근에 신문에 좀 났습니다만 여러분 포르노 잡지의 참 그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정말로 인간을 정말로 더러운 음란에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데 공헌을 한 플레이보이지 창업주 해프너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천벌을 받아가지고 30살도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75세 생일을 맞았어요. 한때는 뇌졸중에 걸려가 다 죽어간다 했더니 완전히 건강회복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75세 지금도 20대 미녀를 7명을 데리고 같이 살아요. 야 여러분 노익장을 가시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 저보세요. 해프너도 필요하니까 전부 다 주시잖아요. 건강 주시지 장수하게 하시지 여자 하나 모자라가 7명이나 붙여놓고 살게 하시지 하나님 다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상 염려는 꼼짝 못해요.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묶어놓는 거예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또 세 번째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믿음입니다. 33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요. 이거 좋은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도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너무 소중한 줄 알고 모든 들판으로 나가고 싶은 유혹을 끊어버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생활 자체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다는 그 아름다운 약속 붙들고 그날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꿈을 꾸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주의하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직장을 나갑니다. 똑같은 생활이 반복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달라요. 조금이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아무리 바쁘고 쫓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이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켜 주세요. 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항상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제일 뒤에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젊음과 나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교구장들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공동묘지에 다녀왔어요. 가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미개한 한국 나라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온 위대한 선교사들, 20대 꽃다운 처녀로 찾아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20대 몇 년 안 돼서 20대 세상 떠난 처녀 선교사의 묘지,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나는 다시 100번을 태어나도 한국에 복음 들고 올 것이다. 바로 이런 자세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된 자세입니다. 어떤 선교사는 42살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가보면 그날 낳다가 그날 죽은 거예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의료 시설이 전혀 없었잖아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좀 문제가 생기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전부 썩는 밀알로 다 희생된 거룩한 생명들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치기를 헌신하는 것, 이것은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완전히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날마다 걱정하는 건 내가 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나라 걱정하고 나는 너희들 걱정할 마. 응? 내가 너희들 걱정하면 너희는 염려 안 해도 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평생 중동지역 회교권에 가서 헌신하다가 세상을 떠난 건희 박사가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캐나다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를 갔습니다. 거기는 드러내놓고 복음도 못 전합니다.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알라 하다가 죽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내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니까 1년 내가도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가 수두룩한 거예요.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만났어요. 그가 나에게 편지 하나를 주었어요. 보니까 사우디에서 온 편지입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이 알면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요. 이런 편지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 둘이서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건희 박사님, 40여 년 동안 중동에서 선교 생활할 때 뒤에서 후원한 선교 단체가 누굽니까? 어느 단체가 후원했나요?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후원 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도록 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때를 따라 항상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더라고요. 얼마나 참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고생 한참 할 텐데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진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 가지면 염려는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붙이고 다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들의 삶에 무슨 인간적인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들이 보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는지요.
한 생을 주님의 복음 위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종사하는 모든 생업을 통해서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그들이 사니까 염려가 다 날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티테디오스, 베드로,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도마하고 이름을 갖다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티테디오스 오가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만 불러보세요. 티테디오스.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세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야.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야.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옳은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세 가지 믿음을 가지세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더하시리라. 그렇죠? 맞아요. 아시느니라. 그렇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뭡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이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오시면서 염려한테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염려를 꽁꽁 묶으세요.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집에 가서 저 뒤에 있는 창고에다 집어넣어버리세요. 가두어버리세요. 자물통 잠가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오늘 말씀 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 주셔서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염려 없이는 도무지 하루를 살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은 티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묶어서 끌고 가세요. 그냥 혼자 가지 마세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주여,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롭고 무익하고 바보 같은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염려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자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는 눈만 뜨면은 염려를 도무지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들의 주여 백합화를 보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은혜 주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돌아갈 때는 나의 염려를 다 믿음으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 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